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아, 요즘 날씨 정말 너무 좋죠. 예, 가을도 막 파란 하늘에다가 공기도 선선하죠. 정말 딱 요즘만큼만 네, 그런 날씨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가을가을하니 좋잖아요. 요즘 그래서 뭐 소풍, 뭐 운동회 이런 거 시즌이기도 해요. 저도 체육대회, 저희끼리는 이제 운동회를 조카 학교에 다녀왔는데 아 열심히 뛰었고요. 뛰었어?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아버지들의 이제 그 눈빛에서 이제 경쟁 의식을 느꼈고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요즘에는 저 때는 사실은 되게 뭔가 달리기를 해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운동회 체육대회 분위기는 되게 뭐랄까 레크레이션처럼 일종의 축제처럼 학교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아까 갑분도 얘기했지만 네. 아빠들은 사실 좀 난감하기도 해요. 왜요? 잘 뛰어야 되잖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아빠, 잘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빠가 또 좀 그렇잖아요. 못할 수도 부담돼요. 있는데. 네. 잘했어요, 그 갑부는? 노 코멘트 하는 걸로. 자, 어쨌든 요즘은 운동회도 그렇고요. 소풍 가기도 너무 좋은 이렇게 야외 활동하기에 정말 요즘같이 좋은 날이 없을 텐데요. 가을 햇볕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예, 햇살 건강에 잘 쐬시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소식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차단 방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의 우려도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도 있는데요. 준비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번 전파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불러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과 치료제도 전무하고요.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며 전국을 흔들고 있는데요. 오리무중이었던 감염원이 최근 한 가닥 10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돼지에 의해서만 감염이 일으키고 멧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염을 일으켜요. 최초 발생 이후 줄줄이 이어진 확진 사례에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공포. 삼이다 보니 한번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우리 제주도 농가가 전체 농가가 이게 바이러스를 유입될 수 있습니다. 최강의 차단 방역으로 우려는 불식시키고 청정 제주돼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사활을 건 싸움은 계속됩니다. 서귀포시의 한 야산인데요. 저는 지금 제주도 내 한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멧돼지 포획이 이루어지는데요. 멧돼지는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옮기는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야생동물협회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바로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는 멧돼지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ASF 차단을 위해 포획 강화에 나선 겁니다. 서귀포시 시은혜로 중산간 위에는 지금 중산간 위에도 상당히 돼지가 많이 분포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지역까지도 지금 분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하던 엽사들 눈에 특별한 흔적이 눈에 띄는데요. 어제 멧돼지 흔적. 잔디가 마구 파헤쳐진 현장. 멧돼지의 소행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벌레 같은 거, 땅강아지, 지렁이 뭐 이런 것을 군뱅이 이런 걸 다 이제 먹기 위해서 다 이렇게 땅을 헤져버릴 겁니다. 그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멧돼지를 포획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제주도가 유입됐을 때 그 전염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들 한 목적입니다. 멧돼지 포획에는 사냥견이 함께 동행합니다. 빠르고 보면은 이제 대강 돼지가 어디가 있다는 걸 이제 할 수 있거든. 제주도는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일자로 수렵장을 폐쇄했는데요.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에 나섰습니다. 농가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다 바이러스 매개체인 탓에 더욱더 유해 동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ASF에 감염될 경우에 토착병이 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포획을 하면 시료 채취를 합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동물시험연구소에서 가서 그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정을 받고 문제가 없으면 뭐 이렇게 우리 자연스럽게 처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열병 그 원천 차단 목적으로 멧돼지 폐사체 신고를 국가 기준보다 국가 기준은 10만원에서 100만원인데요. 저희들은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체를 만약에 발견했을 때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환경 당국으로 전화를 바로 주시면 그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폐사체를 수거하고 그 시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돼지고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도내 인기 있는 한 돼지고기 음식점. 평소와 달리 조금은 한산해 보이는데요. 돼지고기 가격이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조금 많이 상인분들이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렇죠. 우리가 공급받는 단가는 올라가는데 그래도 식당에서 이제 손님들한테 드리는 가격은 올릴 수 없으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가 좀 가죠. 당장 지금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가 더 문제인데요. 소비가 위축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인식이 우리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지 좀 손님들이 좀 떨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 우리 애완견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시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도 전염이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오로지 돼지과 동물에게만 전염이 아프리카 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오직 공기를 통해서만 감염이 된다? 그렇죠. 감염된 돼지와의 직접 접촉이나 돼지 생산물 등을 통해서만 감염이 됩니다. 감염된 돼지고기는 사람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되긴 하는데 먹기 싫어합니다. 감염된 돼지고기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정답이네요. 육지 가서 축산물 하시는데 절대 들리지 마십시오. 네. 그래 그리고 혹시나 들리시면 제주도에 좀 있다 오십시오. 일단 제주도는 방역이 갇혀 있기 때문에 방역은 좀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만큼이라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주도는 여전히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작은 틈을 통해서도 바이러스는 침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것만이 현재로선 최선의 유일한 예방책이자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머문다면 또 멈춘다면은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없이 최소한 30일 이상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계속 심각 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 사례가 있는 날로부터 아직 채 한 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농가의 긴장과 피로도는 벌써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개인 농장은 자기 농장 자기가 사서는 마음으로 뭐 일일 한 2, 3회 소독을 좀 계속하고 있고 또 뭐 행정에서 어쨌든 저 중간 거점 소독 시설이라든가 단지 입구 이런 데를 지금 중점적으로 소독 뿌리고 생석회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차단방에 가지고 온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어쩌면 길고 긴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정 제주 돼지를 지키기 위해 물러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그 멧돼지들이 대부분 야생 멧돼지들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남하를 하는 단계로 지금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차단 방역을 우리 정부에서 강하게 앞으로 이제 또 대응을 해나갈 거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일단 투트랙으로 북한에서 넘어오는 부분을 강하게 막고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여행객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법 축산물들을 차단을 하면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이 단계만 극복하고 종식을 한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 국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필요한 것은 방역 당국과 양돈 농가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정 제주 돼지 사수를 위해
ASF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위기 극복을 위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네, 아, 참 이게 마지막 이제 확진 사례가 나오고 최소한 30일 이상 더 이상의 이제 발생이 없어야 이게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14번째 또 확진 사례가 나와서 또 앞으로는 이제 30일 이상 또 더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 글쎄요. 이제 이 기간 동안 사실 또 혹시나 또 이 발병이 되진 않을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럴 경우에는 장기화될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또 방역 체제가 워낙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 초기에 방역을 했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다행히 그런 경우는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사설 수렵장도 50여 명 만에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강력한 조치를 제주도 내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육지부에서도 그랬지만 멧돼지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멧돼지 저기 검사한 사례가 제주도에서는 있었나요? 네, 제주도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무작위로 14마리를 골라서 검사 분석을 했는데요. 다행히 전부 음성으로 네,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멧돼지 폐사체를 보신 분들은요. 제주도 환경과 710-6073 네, 710-6073번으로 네.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 신고 정신도 좀 이럴 땐 발휘를 해야겠고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게 최선이니까요. 이제 방역 좀 지쳐가시겠지만 끝까지 종식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 텐데 먹방 자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여행 떠납니다. 어디 가나요? 네, 이번 주는 토종 닭의 고장 교래리를 다녀왔습니다. 그간 교래리 하면 아, 토종 땅만 있는 동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토종 닭도 있는 동네. 네, 와. 제가 먹방 자 선생이 많이 먹고 왔어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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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소풍 왔으니까 오늘은 뭘 할 건가요? 오늘은 보물찾기를 해서 찾는 보물들을 다 먹게 될 거예요. 정말요? 빵도 발견했다! 여기다! 잘 찾는다. 제가 세 개씩이나 찾았어요. 내가 지금 토딩 자선생에서 이거 먹고 쏙쏙 더 클게요. 빨리 먹고 먹방 자선생 돼야지. 고고! 교래리 먹방! 어렸을 때 꿈이 먹방 자선생이요. 먹방의 꿈을 찾아 다다른 이번 주말은 교래리! 아, 교래리 든든하고 푸짐하게 오감 만족시켜주는 음식들이 교래리에 다 모였습니다. 보쌈은 보쌈이네요. 그 서막을 열어줄 오늘의 첫 번째 맛집은? 네, 교래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래리 하면 바로 이 음식 아닌가요? 아, 압니다. 압니다. 샤브샤브. 이야, 샤브샤브. 아, 스프인가요? 아, 교래리 하면 정말 모든 마을이 다 토종닭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토종닭이 유명한 교래리에서 만난 이곳은 일명 닭 샤브샤브 코크 요리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닭을 푹 구워 만든 국물에 얇게 절인 닭가슴살을 휘휘 저어 익혀 먹는 샤브샤브는 재료 본연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국물을 좀 먹어볼게요. 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물은 소금 중에서도 그냥 천일염, 천일염 맛이 그냥 나. 이 닭에서 나오는 그 육즙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굉장히 담백한 맛이. 이제 채소와 곁들인 고기를 한 입에 쏙! 와, 기름기 하나도 없는 이런 담백한 토종닭. 토종닭이라고 해서 굉장히 질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전혀 오산. 그래요? 안녕, 안녕. 아, 제가 또 이렇게 장갑을 또 낀 이유가 있죠. 녹두란 감자까지 푸짐하게 들어있는 닭백숙. 오랜 시간 끓여 두꺼운 육질 앞에 제 마법 같은 발골 스킬이 어느 때보다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발골. 와, 이건 그냥 도가니탕이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꼬리곰탕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런 입안의 그 감도는 그런 딱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손과 입이 쉴 틈이 없습니다. 담백하고 부드럽게 녹아드는 이 맛. 역시 토종닭 먹으면 치아에 좀 껴줘야 돼. 그런 거 아닌가? 좀 이런 맛에 먹는 것 같아. 치아에 좀 껴줘야. 맞아, 맞아. 그 맛 뭔지 알아요. 토종닭 좀 먹었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문기가 있잖아요. 닭 샤브샤브 코스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뚜죽인데요. 난 저게 제일 기다려지더라고. 진짜 고소해.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엔 이런 보양식이 만점이죠. 제주도에 있는 토종닭. 그렇게 훌륭한 토종닭이 있다. 전국에 어딜 가나 토종닭 맛있는 데는 있지만 그쵸. 제주도에도 토종닭이 유명하다. 여러분 교레리로 토종닭 드시러 오세요. 이거 뭐 합성인가요? 오늘의 두 번째 맛집은? 두 번째 맛집. 아, 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양도 있네요. 네, 교레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게를 운영한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요. 벌써 제주도에 소문이 쫙 퍼졌어. 그리고 고기를 또 직접 구워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맛있는 양갈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잘못하면 냄새 난 수도 있잖아요. 이곳에선 풍부한 육즙을 자랑하는 최고급 부위인 프렌치렉부터 어깨갈비인 숄더렉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양고기는 근소미가 가늘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유 냄새로 망설였다면 걱정 뚝! 어린 양고기를 사용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답니다. 소금에다가 살짝 찍어서 대박! 흑집 그냥 쫙 쏟아져 지금. 이건 지금 제 침이 아니고 아 지금 옆에서 육즙이 그냥 쫙쫙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 양고기 하면 좀 약간 질기다, 좀 냄새 난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무슨 민트 소스랑 뭐. 이것이 좌선생 스타일. 깻잎 장아찌에 싸서 한 입, 또 띠아에 싸서 또 한 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띠아에? 오 그래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프렌치렉 1번부터 5번까지의 양갈비. 아, 좀 맛좋아 보이네. 아, 기대됩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양갈비라고 하고 제가 처음 먹어보는 이럴 때 좀 설레죠. 처음 먹는 음식. 저를 설레게 한 프렌치렉 그 맛 궁금하시죠? 궁금하다. 이래서 식감 했습니다. 뻑뻑한 식감이 아니고 소 등심을 씹는 것 같은 그 질감이 나면서 육즙은 충분히 나와요. 똑같은 양갈비인데 향이 전혀 달라. 이게 양고기구나 하는 그런 향이 나. 이래서 식감 했네요. 식감 있어서. 누가 그랬어요? 와! 고기 시식 후에 놓칠 수 없는 음식 우와. 바로 이 양고기인데요. 양고기와 채소를 넣어 얼큰하게 끓여 만든 별미입니다. 예, 와. 고기를 딱 먹고 약간 느끼함이 좀 있었는데 야, 이 국물 양 얼큰탕이 나왔습니다. 와, 지방이 풍부한 양고기를 먹은 후 즐기는 양볶음탕 소면과 함께 먹는 이 맛은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독성 갑 쉴 새 없는 면치기는 필수라고요. 100% 소면 추가다 그냥. 우와. 또 밥이 빠질 순 없죠 또 이게. 명란 파밥. 소면으로 명란 파밥으로 볶음탕을 입맛대로 즐겨보세요. 정말 구십니다. 또 양념 해가지고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조레리 이 맥주 대신 소면이랑 밥으로 다 채우는 정말 훌륭한 양고기 전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맛있겠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약간 합성 같은데요. 마지막 사진은 약간. 오늘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교레리 세 번째 마지막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는 제주도 분이 아니시고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신데 음식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있어요. 갈치가 엄청 두꺼운, 엄청 큰. 아이고 우리 앵무새가 제 말에 그냥 화답을 하나 봅니다. 맛있어요 우리 앵무새. 그래 먹어볼게. 먹어볼게요.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양념이 고스란히 배인 갈치조림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갈증은 뭐 맛 표현이 따로 있나요? 뭐 부들부들하니 응? 갈증에 그 부드럽고 응? 씹을 때수록 이렇게 나오는 그 깔끔한 그 기름 응? 기름맛 그 맛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의 대표 메뉴 오쌈. 그런데 평범한 보쌈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매지근한 돼지고기와 싱싱한 해산물이 총집합했습니다. 예, 와. 제가 보쌈은 많이 먹으러 다녀봤는데요. 비주얼은 그냥 보쌈, 보쌈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해물. 해산물이 있네요. 쌈을 싸기 전 먹기 좋게 잘 잘라주는데요. 새우 하나도 실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새우부터 하나 먹어볼까? 어우 쫄깃쫄. 역시 새우는 큰 거 먹어야 돼, 큰 거. 야 정말 저 이렇게 싸 먹는 것도 처음입니다. 돼지고기와 새우, 오징어, 전복이 만난 사합의 맛을 이렇게 해서 다 먹어볼게요. 식감이 어떨까요? 보면 돼지고기, 맛있죠. 오징어, 새우, 전복. 그렇죠. 해물에 뭐 돼지고기, 야채. 식감 전쟁. 소는 입안에서 아, 날 좀 아껴줘, 날 좀 찝어줘, 좌 선생, 날 좀 먹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막 서로 싸워. 해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남녀노소 한 가족이 오면 이거 하나면 그냥 재밌게 그냥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갈치조림에 해물까지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정말 교레리에 오시면 이렇게 육개공으로 다 즐길 수 있고 정말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이렇게 맛집이 많은 곳 교레리로 여러분 모실게요. 역시나 맛있고 즐거웠던 교레리의 맛집 열전, 교레리의 맛있는 이야기가 이가 알지고 더 기뻐집니다. 교레리 맛집 찾아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야, 요즘 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좀 떨어져서 좀 찬바람이 이제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아, 이제 좀 기력 보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좀 기운이 허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시라면 오늘 먹방 진짜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교레리 쪽으로 이렇게 맛집 여행 드라이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가을 억새가 굉장히 예쁘게 펴 있고요. 아, 이렇게 오늘 소개한 이런 맛집들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음식들이 유독 또 푸짐하게 느껴졌던 거는 코스 요리 때문이 아닐까. 네.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기에는 또 푸짐하고 넉넉하고요. 저도 이번 주말에는 조카들이랑 같이 그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 집으로.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아까 그 좌 선생님께서 이제 그 화면 보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교레리에는 토종닭도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진짜 그랬네요. 사실 저도 교레리 하면은 토종닭 그 닭만 먹으러 갈 생각을 했지 다른 음식을 찾아볼 생각을 사실 잘 못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쌈도 있고 보쌈에 전복도 나오고 새우도 나오고 해물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우리 은정 씨는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 저는 요 삼합. 저도 삼합을 딱 좋아하는데 저는 요 홍어랑 돼지고기 이렇게 딱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돼지고기에 해산물에 이렇게 먹어도 진짜 사합까지 홍어까지 한번 추가 푸짐했어. 갈치조림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오늘은 뭐 육해공 다 있었는데 이게 괜찮아요? 그게 하루 괜찮아요? 야, 오늘 고기를 이렇게 세 번을 먹기엔 사실 힘들거든요. 아,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역시 먹방 전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맛있게 또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LTE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산지천 탐나문화광장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조명도 예쁘고요. 오늘 소식 궁금하네요. 전해주세요. 네, 제주의 민속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가 그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열렸는데요. 지금 산지천 일대가 모처럼 제주 문화의 향기로
흠뻑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걸공팀과 민속팀의 민속 경연대회가 한참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민속팀의 첫 번째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탐라 문화제가 벌써 반세기를 넘겼더라고요. 네. 제 나이의 두 배도 훨씬 넘는 네. 해만큼 네. 진행이 됐던데 사실 그만큼 제주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이 탐라 문화제가 1962년에 제주예술제라고 해서 예술문화축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때부터 한라문화제로 바뀌면서 예술문화와 전통문화가 같이 이제 발굴되고 이제 계승되는 그런 전통문화축제로 이제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탐라문화제로 다시 개칭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통문화가 현대문화와 미래문화까지 이제 같이 아우르는 종합문화축제로 저희가 이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찾아오는 축제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매년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올해 축제는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9일날 개막을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귀포 축제의 날로 민속예술을 했고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제 그 제주 축제의 날로 민속예술 경연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 제주시청부터 지금 행사장까지 이제 대규모 한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이제 퍼레이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도내 읍면동 참가팀들 하고 그리고 일반 참여 단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제주인 대회에서 제외도민들이 한 500명 이상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뜻깊은 퍼레이드가 될 것 같고요. 주말에 저녁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저희 퍼레이드를 한번 보러 오셔서 새로운 경험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이렇게 다양하게 축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민속팀 첫 번째 무대입니다. 앞서서는 걸공팀의 두 무대가 모두 이어졌는데요.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첫 번째 무대부터 다 보았는데 정말 어느 팀 하나 빠짐없이 너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기력이 톡톡 튀는 그런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네 번째 무대를 장식해주실 선생님들께서 이곳에 나와 계신데요. 이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도일동의 고보견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은요? 예,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모음골 이도일동 동장 김정환입니다. 자기소개부터 벌써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무대 진행되나요? 아, 저희 동에서요. 광양단이라는 구슬 그러니까 많이 알려고자 문화예술 그 공연을 제가 참여하는 인원으로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럼 어떤 역할 맡으신 거예요? 아, 저는 농부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소입니다. 소. 그럼 이따가 네, 맛보기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소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장님이 소가 되셔서 예. 네. 으쌰, 으쌰, 으쌰. 너무 메소드 연기를 펼쳐주셔서 정말 저 너무 빨리 연기입니다. 아, 아니요, 너무 멋지세요. 네, 어려움보다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무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흥겨운 소의 무대도 있고요, 농부의 무대도 있고요. 뒤에서는 지금 멋진 음악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무대도 관람을 하실 수도 있고요. 주말 동안에는 다양한 퍼레이드도 진행되니까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셔틀버스도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셔틀버스 혹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탐라문화광장에서 장희정입니다. 네, 아, 주말에 뭐 할까 하신 분들 여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탐라문화제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제주의 생명수, 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물을 어떻게 쓰고 있었고 또 낭비되는 물자원은 어떻게 절약해서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 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것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너무 쉽고 흔하게 쓸 수 있어서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지난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평상시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컵을 사용하면 물을 아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양치? 양치할 때 컵 사죠. 학교에 양치컵 있어요? 없죠. 물을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잠그진 않고 그냥 틀고 이렇게 귀여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실천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이 습관이자 일상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봅니다. 전봉물을 지켜. 지난주 양치를 하면서 물컵을 사용해 물 절약 습관을 보여주었던 아이들 기억하시나요? 한 6살 때부터 컵을 받아서 물을 썼습니다. 아, 컵을 받아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아니요. 물을 이제 틀어놓으면 그 일을 받아 그 이제 물을 이제 할 때 양치 이제 뱉어야 되는데 이제 받아야 돼서 이제 컵에 받아서 이제 쓰게 됐어요. 뭐 아이들에게 따로 그러면 물 절약 습관 뭐 이런 거 교육 가르쳐 주시는 게 있을까요? 물 수도꼭지 좀 잘 잠가라 정도? 그리고 양치컵에 물 받아서 쓰고 그 다음 세수할 때도 물 이렇게 함부로 틀어놓지 말고 이 대야도 있고 이제 그 세수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 잘 받아서 쓰라고 하는 정도 하고 있고요. 평소 물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엄마의 교육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이런 물 교육이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가 높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환경교육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제주의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물이 어떤 순환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를 아이들이 이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물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흥미롭고 즐겁게 이루어집니다. 저런 교구나 놀이 활동을 통해서 물이 그냥 내가 먹고 그냥 써서 버려지는 그 단계 이후의 단계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진 물들이 다시 하수종합 처리장으로 가고 다시 또 나에게 이 물이 돌아온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자기가 물을 버릴 때에도 아니면 물을 뭐 사용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 교육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해집니다.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그 물이 순환한다는 게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아,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우리 친구가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있어요? 네, 앞으로는 그 물을 칼칼 틀고 하지 말고 물을 잘 잠그고 물을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치할 때 수돗물이 잠글 수 있고 또 저희 엄마 아이디어 쌀뜨물로 끓여요. 정말 쌀뜨물이요? 쌀뜨물? 네. 그래요? 그 친구가 쌀뜨물로 엄마가 왜 끓인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을 아끼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친구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도 절약해야겠다는 생각? 네. 어떤 식으로 절약해요? 저는 양치할 때 물 끄고 하고요. 너무 똘망똘망했어요. 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사실 초등학교나 어린 친구들은 그 물의 어떤 그런 문제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은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물의 자원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이 돼야 몸에 밴 실천으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대상의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주 물의 소중함을 담은 책도 만들어졌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와 어르신들의 물 이용에 대한 구술사랍니다. 저희가 원래 그 서귀포 물 이야기 책자도 나왔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위한 동화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계속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러함으로써 나중에는 시상식이나 공모전에서 모든 도민들이 다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도민이나 여러분들이 물 절약의 생활이 확산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이 책과 동화책 2천여 권은 도내 110개 초등학교와 관공서 등에 무료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의 그 생명수인 지하수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쉽게 전급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저희가 첫 번째로 물 동화책을 개발 발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게 어떤 것들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모델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상은 제주도에서 지하수 관련된 일을 하는 지하수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모델링은 지하수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예측하는 데 이용되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소중한 제주의 물을 다루는 전문가들인 만큼 열심히 교육에 임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지하수의 오염 방지와 보전을 위한 최일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그 현장에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적인 자료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런 예측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면서 이제 현상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지하수를 보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뭐 이번에 배웠던 뭐 오염 추적 같은 거를 뭐 활용해서 좀 더 뭐 오염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뭐 세부적으로 예측해서 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숲을 찾았습니다. 바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물환경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랍니다. 한라산과 지하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주도에 내리는 비가 한라산을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침투되는지 함영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을 길어갖고 빨리 걸으면 물이 다 엎질러져.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물어먹을 보면 이렇게 주둥이가 굉장히 작았어요. 이 돌길이라 물이 많이 엎질러지고 위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빨리 걸으면 물 다 엎질러져. 자, 지금부터 각자의 통에 물을 기릅니다. 시작! 작은 그릇에 물을 담고 천천히 걸어가 2리터 물병 하나를 채워보는데요. 말처럼 쉽게 채울 수 없을 것 같죠? 지금은 이렇게 수도만 틀어도 물이 이렇게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물을 이렇게 떠날르던 그런 것들을 이제 자그맣게 용기를 만들어서 물을 떠서 물항에 담는 그런 실험을 쉽게 이해하기에 놀이로 진행을 한 겁니다. 가족 프로그램인 만큼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게 쓰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모르는 부분을 많이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네.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느끼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각계각층 모든 이들이 물의 소중함을 알고 느끼게 하는 꾸준한 물 환경 교육과 실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중한 물 아껴서요. 네, 오늘은 물 절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뭐 몰라서 사실 안 한다기보다는 진짜 알고 있지만 이 그런 습관들, 물 절약을 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 않아서 아마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때부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교육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좀 화면에 보니까 아이와 어른들, 부모님들이
같이 하는 체험 프로그램, 물 교육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더욱더 좀 장려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 보니까 물 동화? 물 절약 동화인가요? 아까 뭐였죠? 물 동화책. 이런 동화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을 어떻게 그 아껴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어떻게 써야만 하겠다라는 교육도 아주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좌 선생님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네. 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엄청 많이 쓴 것 같아요. 면적이 커요. 뭐 면적이 크다기보다는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방송의 열혈 시청자신데 지금 오늘 여섯 번째 방송이잖아요. 형구가 물 아껴야겠더라. 실제로 제가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그 식당을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이 물을 많이 쓰게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맞아. 뜨끔하게 돼요. 탁탁하게 되고. 아 정말 알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거라 생각해요. 유익한 방송 MB.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 번쯤 화면을 보면서 아차 싶었던 것들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진짜 물절약 네네. 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 은정 씨는 혹시 생활 속에서 물절약하는 게 있다면? 저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양치질할 때 컵은 사용하시나요? 물을 뭐 그냥 다 쏟아서 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샤워를 계속 튀면서 막 하고 막 그런데 제가 저도 이번 프로그램들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요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우리 어른들도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네,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정말 물을 아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주말 N 시간입니다. 문화 소식들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이 40여 년 동안, 40여 년간 목공의 이 외길만 걸어오신 일종의 뭐 방망이 깎는 노인, 목공의 장인 양승필 작가를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도내 문화 소식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저는 아래로는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위로는 내 이웃들에게 나눠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제주갑분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40년 동안 나무처럼 나무를 매만져온 따뜻한 사람 양승필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단순하고 깊은 매력을 지닌 나무의 숨결이 오롯이 살아있습니다. 40년간 나무와 호흡해온 양승필 작가의 결심입니다. 고재로 작업을 하는 목공 일을 하시는 분의 어제 제주에선 대가시잖아요. 대가나요? 오늘 할 수는 없고. 대가라고 말은 뺄까요? 예. 예, 40년간 열심히 해요. 우리 양승필 작가님은 그래서 고재 오랫동안 어떤 한 그 가구라든지 어떤 기능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것과 다시 마주했을 때는 네.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세요? 어떤 교감이 있나요? 우리 그 선인들이 저런 좋은 나무를 썼다는 게 저로는 감사하고 지금도 소중히 쓰고 있고 또 행복하고 평생 수집해온 나무들은 경외감과 기다림이 탄생시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데요. 생나무를 뵀을 때는 이 색깔이 안 나와요. 이 질감이. 이 지금 제주도 특히 고재라는 것은 이 그 민구리와 집 짓는 데 썼거든요. 그러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소위 아이가 갖고 있는 조금 그 좀 뒤틀린 것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색깔이 새롭게 우러나요. 이것은 세월과 공기와 연기와 그 세월 속에서 이런 질감과 색깔이 나는 거지. 그렇게 탄생시킨 73점의 목가구들이 전시 중인데요.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정리인데 사실은 이 목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는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왜냐면 이건 생활 속에 있는 거거든. 저는 그 실용적인 면과 또 제주도의 그 단순하면서 담백한 맛을 그 추구하면서 작업을 이제까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 총망라한 거지. 몇 년 전 겪은 큰 수술 후에도 목공에 전념해온 작가.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업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때는 단돈 이러느냐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데는 돈을 쓰는 거예요. 난 이것을 딱 개념을 딱 서로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좋은지 즐기기도 하고 돈도 들어오지. 나 입장에서는.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걸. 지금도 작업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요, 저에게는. 뭐 돈이 되고 안 되는 걸 떠나가지고 저에게는 상당히 즐거움이에요. 제가 이 작업을 하나하나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완성됐을 때 그 기분은 지금도 작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양승필 작가.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제주 여성문화 50년의 역사의 장을 만나보실까요?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의 아카이브 소장품 특별기획자입니다. 네, 저희 센터가 올해로 개관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69년에 제주도 여성회관으로 출발해서 저희 설문대 센터에 이르기까지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과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제 50년에 대한 그런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전시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여성교육기관 태동 이후 50년 동안의 활동과 기록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서 이제 그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이라든가 여성 작가들의 그 전시 활동을 지원하면서 저희 센터에 더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진행해 가겠으며 저희 도내 유일의 여성 역사 문화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작가 지원, 여성 정책의 연구, 조사 등 제주의 여성 문화를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많은 관람객들이 저희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와 여성 역사 문화 전시관에 대한 그런 많은 이해를 하고 많이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여성들에게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고 있는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그 궤적들을 만나보세요. 사는 곳과 생각은 달라도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갤러리 놀이가 마련한 4인의 풍경전. 네, 이번 저희 갤러리 놀이에서는 개성 있는 4인의 작가를 모셨습니다. 풍경이 우리가 있는 환경, 우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주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환경이니까 그런 풍경을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자연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을 소재로 해서 그러한 풍경하는 작가들 같이 함께 모여서 전시를 하자는 그렇게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작품들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때로는 아름답게 혹은 색다르게 펼쳐 보입니다. 포인트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끌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오전에 왔을 때는 수채 앞에서 머무르고, 또 오후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바다 풍경에도 머무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러한 그림 앞에서 좀 잠시 지금까지의 삶을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가을에 건네는 따뜻한 위안과 위로의 색채들.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뭐야? 이번 주 신작 영화 판소리 복서입니다. 복싱 다시 시작하고 체육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던 전직 프로복서 병구의 미완의 꿈. 판소리 복싱을 완성하기 위한 도전기인데요. 차근차근 피도 사오고 소심하고 순박하지만 판소리 복싱을 할 때만큼은 무아지경. 진짜 착한 사람 같아. 진짜 착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구성진 가락에 맞춰 복싱을 하는 병구의 낯설지만 매력적인 이야기 판소리 복서였습니다. 양승필 오늘 목공예 작가님을 만나 뵀는데 와,
이게 정말 하나뿐인 목가구잖아요. 근데 이걸 만드는 정성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신대요. 매일 새벽 2시에 아무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에 고요하게 나의 작업에 몰입하는 그 시간을 가진다고 하시는데 3년 전 큰 암수 수술하고 요양하는 시기에도 이 목공에 매진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 목공예를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셨는지 느껴집니다. 지금 전시 중입니다. 양승희 작가님을 만나고 저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27일까지 돌문화공원 500장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으니까요. 네,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식도 축제가 있죠? 또 있네요. 네. 네. 또 하나 소식도 마저 전해드릴게요.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 책 읽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JDC 북페어 축제가 내일 오전 11시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뭐 플리마켓부터 서경덕 교수의 강연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리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또 주말 계획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주말엔 가쁨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주말 동안 우리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태풍 하기비스의 북상으로 지형적 영향을 받는 산지와 북동부 중산 간에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를 보이겠는데요. 역시 태풍 하기비스 북상으로 기압차가 커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저희 LTE 현장에서 탐나문화재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은 정말 역대급으로 행사랑 축제가 많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계획 혹시 있으세요? 네, 뭐 저야 뭐 먹을 것을 찾으러 가야죠. 뭐 신창 해안도로부터 차기도 앞바다까지 거기 그 준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준치와 맥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준맥 파티 그런 축제가 있다나요? 그런 파티가 가보려고요. 있어요. 그런 파티군요. 우리 훈은요? 태풍이 연속해서 몇 번이 오다 보니까 지금 일전에 해야 되는 모든 축제들이 연기된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뭐 신산공원 비추로 제주를 물들다 신산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곳들도 있고요. 말등대 마트 2호 등대 일변뿐만 아니라 제주 곳곳에서 지금 축제 중입니다. 주말 계획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축제가 참 많은 건 좋은데 항상 걱정되는 건 이제 안전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좀 위험 사고도 가끔 생기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겠고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이제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안전 사고들이 좀 생긴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즐겁게 축제를 즐기시되 안전하게 즐기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히 이제 태풍이 비껴가서 우리는 좋은 날씨 속에 축제와 행사장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주말 보내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